마세이. 아, 전 못 쳐요. 저 잘 못 쳐요. 한 네. 뭐. 아, 조금 쳐요. 조금. 자, 마상무와 함께하는 마세이. 마세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행 맡은 MC JJ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상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네. 하는 코너가 마세이잖아요. 그렇죠. Not essay에서 마세이인데 마세이. 우리 마상무님에게 직접 가셨던 네. 그런 집들을 한번 보면서 리뷰를 하면서 어떤 걸 시키면 좋을지, 제가 사실 뭘 시켜야 될까, 가서 어떤 메뉴를 시켜야지 정말 잘 시킨 건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가보시죠! 갑시다! 네! 첫 번째 맛집은 네. 한밭칼국수. 박성민님, 그럼 네. 저기 한밭칼국수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선화동 구도심이요. 네. 그 구도심을 걷다 보면 나오거든요. 자, 저 안쪽에서 지금 파를 썰고 계시는데 파를 써는 양이 보통 양이 아니라 이만큼씩 썰어요. 그 파를 좀 많이 넣으면 좀 국물이 좀 시원하겠어요. 네, 달큰하고 시원하죠. 아, 저희 가서 시켜야 되는 건 뭡니까? 두부탕입니다. 혹시 이건가요? 이겁니다. 두부탕은 네. 멸치 육수에다가 달달하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파를 많이 넣기 때문에 네. 시원하고 달큰하고 칼칼하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맵기. 아니 저 두부에 네. 그 양념이 좀 많이 잘 배어 들어가 있나요? 부드러운 두부예요. 네. 단단한 두부가 아니라서 양념이 쏙쏙쏙 돼서 국물 마시고 두부 드시면은 아 벌써 신나는데. 본격적으로 메인 게임 칼국수로 갑니까? 칼국수 시키면은 저쪽에서 주방에서 칼국수를 국물에다가 간을 배게 해서 삶아가지고 옵니다. 칼국수 면을 그냥 집어넣으면 거칠어지잖아요. 국물 보세요. 전분기 없죠? 오, 그러네. 깔끔하죠? 이거, 요겁니다. 아, 어울립니다. 이야. 자, 이렇게 점점 국물이 자작해져 가는 가운데! 아,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뭐를 많이 넣었어요? 김가루? 어떤 거요? 아, 파! 파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달달함이 국물에 농축이 돼 있어요. 그게 남아있구나. 이 달달함은 물엿이나 설탕 단맛과 다르거든요. 네, 제대로네. 아... 첫 집부터. 자, 한밭칼국수 리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32님께서 사장님이 무뚝뚝하지만 맛있어요. 저렴하고 속도 좋으실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무뚝뚝하신가요, 좀? 좀 상남자신데요. 그때 팔을 썰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뚝뚝뚝뚝. 아, 다음 장소는 홍식이 돈까스. 돈까스. 야, 돈까스 진짜 좋아하는데. 아, 위치가 어디예요? 도마 큰 시장 입구예요. 아마 대전 분들은 이 도마 큰 시장은 진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네. 아주 크고 유명한 시장이죠. 내부 보시면 깔끔하죠? 야, 근데 되게 예. 오래된 집이 아니네요? 최근에 리모델링 하셨어요. 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예. 전에는 무한리필을 하셨어요. 네. 무한리필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만든 돈가스 바로 드시면 정말 맛있는데 좀 식은 거 드시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바로 튀겨서 단품으로 하는데 단품으로 드시면은 마음이 걸려서 잔치국수나 비빔국수를 좀 맛배기를 드려야 되겠다. 사장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돈가스입니다. 조미료 믹스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네. 밀가루, 빵가루, 고기 그리고 기름에 넣어서 튀기는 것. 비닐을 씌워서 저렇게 망치로 둥둥 두드리는데. 이야. 오, 와, 저 겉에 바삭바삭해 보이는 게. 오, 그렇죠. 소스 보세요, 소스. 아, 이 집 소스. 소스는 사과를 갈아서 넣고 만든 데미그라스 소스라서 풍미가 되게 좋아요. 아니, 그 소스에 뭐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사장님이 그렇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좀 바삭하면 어때요? 드셔보셨을 때. 하고요. 그리고 고기도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소스도 좋고. 홍식이 돈가스는 패셔니스타다. 아, 왜요? 튀김옷을 너무 잘 입었어요. 그리고 옷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고기도 아. 최고. 자, 홍식이 돈가스 리뷰입니다. 밀크4196님께서 6, 7년 전에 맛있게 먹었다가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들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다음에 또 먹으러 갈게요. 번창하세요.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고 제가 먹어보고 사장님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받아들이세요. 아, 그렇게 또 네. 조언도 해주시는 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집이고 네. 6, 7년 전에 먹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갈 정도면은 그거는 진짜 특별한 돈가스라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다음 가게는 15년 전통 연탄구이 국수집. 연탄구이 국수집 딱 메뉴 이름으로. 연탄구이랑 국수가 일단 메인인 거군요. 맞아요. 두 가지 같이 시켜가지고 거의 그래도 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잔치국수 2,900원이네? 2,900원. 예, 연탄구이는 9,000원. 그래도 싸죠. 그렇네요. 저기 지금 네. 글씨 손글씨로 써놓으신 게 올랐네. 맞아요. 자, 이 집은 네. 입구에 멸치를 말리고 있어요. 남해안 멸치.
이 멸치로 직접 국물을 내서 국물이 잘 우러나고 네. 멸치 향이 좋고 확실히 달라요. 야,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멸치였거든요. 연탄구이가 막 빛이 납니다. 아, 연탄구이가 참 맛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고기 전체를 감싸는 그 분량이 아 이래서 연탄구이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연탄구이에 따뜻한 잔치국수랑 같이 드셔도 맛있어요. 네, 연탄구이 국수집 리뷰를 보면요. 여기 정말 맛있어요. 가성비도 좋아요. 끝난 거죠 그러면? 끝이죠. 네, 예.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맛있어요. 가성비 좋아요. 끝! 드세요. 자, 다음 식당 이름은 신미식당이네요. 보니까 이야. 선지국밥, 손칼국수 써 있는데 꽤 그 전통이 있는 집 같아요, 느낌이. 위치는 네. 대전역에서 건너편에 인쇄골목이 있어요. 네. 중학교 근처 자이아파트 뒤에 그 하천변에 있습니다. 선지 해장국의 맛집? 선지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선지가 맛있다. 네. 선지를 잘 삶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집은 푸딩 같아. 네. 근데 겉에는 살짝 단단하지 않아요? 원래 이게 겉에는 단단해야죠. 씹었을 때는 속이 꽉 차고 그리고 푸딩처럼 선지가 맛있고 양도 많아요. 네. 이 집에 네. 선지국도 맛있지만 네. 같이 나오는 반찬. 단무지예요. 단무지네. 근데 네. 뭐가 막 묻어 있네요. 고춧가루 깨뿌린 단무지. 저 추억의 맛인데 선지국하고 참 잘 어울려. 이야. 아, 이 안에 또 우거지가 들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빨간 국물에 선지 한 숟갈 뜨고 단무지 올려서 먹으면 그 조화가 깍두기 먹는 것과 또 달라요. 선지를 어떻게 삶느냐 그 네. 노하우가 살아있는 노하우가 있는 점포. 노포. 에이, 와, 노하우가 있는 점포. 에이? 좋다. 신미식당 연87님. 음식이 빨리 나오고 짜지 않고 맛있어요. 선지가 싱싱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맛있었어요. 선지 퀄리티가 네. 너무 좋아요. 짜지도 않고 맛있었다. 네. 식감도 좋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식감은 기가 막히죠. 자, 다음 가게는 서울 북어네요. 야, 대전 목동 선병원 바로 뒤에 있어요. 네. 원래는 가게가 작은 곳에 있었는데 좀 크게 깔끔하게 옮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아주 오래된 가게입니다, 이 가게도. 오래된 가게인데 옮겨서 그런가? 안에 예.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서빙하시는 분들도 복장을 또 갖춰 입으셨어요. 제가 표현하기를 호텔에서 조식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맛있는 게 네. 이 황태를 여러 마리를 넣거든요. 한두 마리 넣어서는 이런 국물이 절대 안 나와요. 색깔 보세요. 색깔. 그리고 저 안에 황태살이 길다란 게 네. 여러 점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우선 부엌국을 마셔요. 딱 거의 다 마신 다음에 순서가 있구나. 예, 리필을 해서 고춧가루와 청양고추 다진 걸 넣어요. 거기다 이제 밥을 말아요. 밥을 말아서 밥과 먹고 참기름에다가 무친 저 부추무침을 넣어서 같이 이제 후루크룩 마시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찬들의 퀄리티가 대단한데요. 같이 속젓, 백김치와 빨간김치가 있는데 저 김치도 너무 맛있고 드셔보시면 제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껏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국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없었다. 자, 서울 북어 리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대전 맛집킬러님. 어딜 가도 북어국 맛집 많이 없어요. 여기 가세요. 네, 한마디로 only one. only one. 아, 인정합니다. 북어국 맛집 only one. 아, 이런 맛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맛집입니다. 여기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네. 목원대에서 도솔터널 쪽으로 가다 보면 딱 중간에 있어요. 아, 여기는 횟집인가 보네. 수족관이 있는 거 보니까요. 아닙니다. 고깃집입니다. 네? 수족관 있잖아요. 와, 뭐야, 고기가 왜 물 속에 있어? 수족관 안에 고기가 숨 쉬고 있어요. 뽀글뽀글. 이게 뭐야? 해수 워터 에이징. 워터 에이징? 네, 워터 에이징인데요. 물은 균일하기 때문에 균일한 온도에서 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육즙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느낌이겠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생갈비, 소금구이 아주 좋아합니다. 철판을 좀 달궈야 돼요. 딱 고기를 넣으면 치익 소리가 날 정도로 달군 다음에 한 면을 익히고 소금 뿌려서 나오거든요. 완전히 익히면 갈비 쪽은 기름이 많지 않아서 뻣뻣해질 수가 있어요. 센 불에서 막 굴려가면서 안쪽을 부드럽게 익혀주시면 입안에 넣었을 때 터지는 그 육즙이 육즙이 터져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우, 저 양념 뭐야? 여기 간장과 네. 청양고추 액젓을 넣어서 달달달달달 끓이거든요. 네. 달달달달 끓였을 때 탁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끓고 있을 때? 예. 파채 안에 또 콩나물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또 굉장히 맛있어요.
저 너무 맛있어요. 같이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예, 맞아요. 계란찜도 있거든요. 폭탄 계란찜 네. 시키시면 아, 저거. 폭탄 터졌네. 진짜 맛있어요. 한돈 숯불갈비 너구리님이 쓰셨어요. 돼지갈비 너무 맛있고 삼겹살이 두툼하니 씻는 맛이 좋네요. 오. 오. 그리고 밑에 또 있어요. 양념 파채랑 부추무침도 부추무침 맛있어요. 아니 이 집을 그냥 딱 세 줄로 끝내셨어요. 맛있고 좋네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는 거죠. 맛상무님께서 추천해주신 6개의 맛집들 아 너무 잘 맞습니다. 오늘 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애정하고 맛을 보증하는 집들이니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오래되면서도 네. 양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아주 우리에게 추천해주실 만한 곳들 맞습니다. 그런 맛집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 가지 맛집들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을 이야기한다 맛세.